show yourself, kid. Girl, you ready? Let's go.28일 화요일입니다.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. 오늘도 첫 곡을 맞춰라.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오답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. 오늘 많습니다. 오늘 대박 많죠? 아, 1218, 1218님. 포미닛의 하리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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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포미닛의 하리수. 예전에 이거 있었어요. 아, 요건 좀 네. 약간 어떻게 보면 식상해요. 네. 요거 괜찮습니다. 0720님. 포미닛의 물티슈. 4991님. 네. 포미닛의 핫소스. 4630님. 포미닛 핫더워. 이게 웃겨요? 아니야, 지금 다음 거. 예. 다음 거 좋네. 물티슈에 이어지는. 물티슈에 이어지는. 4469님의 포미닛의 곽티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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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349님. 포미닛. 혀대슈. 입천장부터 지하까지 혀대슈. 아니, 혀대슈 괜찮다. 어, 혀대슈 괜찮다. 혀대슈. 어, 요거 약간 신선한데요? 1891님, 포미닛의 핫도그. 겉방부터 햄까지 핫이슈. 요거 약간. 유익게 세네요. 혀대슈가 너무 세. 오늘 좀 괜찮은 게 많네요. 오늘 한 세 분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어, 일단은 우리 3349님. 포미닛의 혀대슈 이분하고 4469님의 곽티슈 곽티슈 0720님 물티슈 물티슈 라이에원씨
때미니, 때이슈. 이건 아니네. 아니다. 요 세 분. 세 분 오답 드리나요? 예, 우리 3349님, 4469님, 네. 0720님. 야, 오늘 오답 재밌었어요. 그렇죠. 아, 세 분 드립니다. 천장부터 치아까지 혀대슈. 하! 마지막 아픈 거네요. 아, 아파. 아, 자, 오늘 첫 곡 제목은요. 4minute의 핫이슈였습니다. 네. 지금 우리 라디오가 말이죠. 네. 연예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듣는 라디오. 아, 그렇죠. 말씀드렸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, 친친의 뭐 DJ 있죠? 네네. 태연 씨 듣고 있네요. 네네. 뭐라고 왔나요? 혀대쉬 웃기다고요. 아, 혀대쉬. 네. 아, 여기서 뭐 다들 터지네요. 네. 네, 이렇게 세 분하고요. 또, 당첨자, 그 정답 맞춰주신 한 분의 이름은 슈키라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 되고요. 네. 첫 곡을 맞춰라는 이번 달까지. 뭐, 그러니까,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함께 합니다. 그 후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죠. 네, 그러니까 오늘 기회를 놓친 분들은 내일하고 모레 꼭 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재밌는데 없어지네요. 네. 뭐 저희가 몇 개 터뜨리죠. 네, 저희가 이제 살려보도록 하고요. 네. 오늘 은혁 씨가 기분이 살짝 좋은 이유가, 내 인생의 사학장에 남상민 씨 출연하십니다. 녹음하고 가셨고요. 여러분들 들어보시면. 저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. 예? 이특 씨 좋잖아요. 너무 좋다. 아, 좋다. 여러분들 꼭 청취해주세요. 이게 말이죠. 슈키라가 드디어 지금 이 색깔을 찾아가고 있어요, 지금. 곧 있으면 최정원 씨도 한번 나올 것 같아요. 이 색깔로 가야 돼요. 아, 가만히 있으면 진행해야 되니까.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, 슈키라가 말이죠. 지금 좋아, 흐름이 좋아요, 지금. 예. 자, 알겠습니다. 잠시 후엔 말이죠. 라이브 서바이벌 여러분들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주시고요. 네. 저희는 광고 듣는